배우의 손끝과 동작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중국의 전통예술이죠. 경극이 우리의 창극과 만났습니다. 대만의 경극 배우이자 연출가인 우신궈가 연출을 맡고 소리꾼 이자람이 음악감독과 작창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창극 패왕별이 함께 만나보시죠. 국립창극단이 2년에 걸쳐 완성한 창극 패왕별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만의 경극 배우이자 연출가죠. 우신궈가 연출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全世界有很多的歌剧，他们都找到了一种装饰的方式。但是在这个世纪，我听到了韩国的声音，传统的伴奏力是从内心里面用生命来看待宇宙。这个声音非常非常感动我，所以。 20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창극 패왕별이는 동명의 경극 패왕별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초한전쟁을 배경으로 초패왕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원작의 서사를 따라가면서도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항우가 유방을 놓쳐 패전의 원인이 된 홍문현 장면과 항우를 배신하고 유방의 편에서 그를 위기에 빠뜨린 한신의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눈빛 하나, 절제된 몸짓의 경극이 판소리와 만나 새로운 스타일의 창극을 선사했습니다. 경극은 끊임없이 몸짓에도 어떤 리듬 소리들로 계속 무언가를 서포트 하더라고요. 경극의 음악은. 하지만 판소리는 노래할 때 말고는 그렇게 연주가 많지 않거든요. 경극에서 계속 우희가 춤을 추고 뭔가 표현할 때 이것을 감싸주는 음악을 우리답게 만들려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은 특유의 화려한 의상과 뛰어난 미장센을 가감없이 선보여 볼거리를 더했는데요. 또한 패장이었으나 역사에는 영웅으로 남은 항우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승리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가 너무 리스펙하는 각자의 전통을 가지고 만났을 때 어느 구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가가 개인의 숙제로 주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것을 풀어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경극과 전통 창극의 새로운 만남, 국립창극단이 선보이는 창극 패왕별이는 다가오는 14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국내는 물론 세계를 사로잡은 소리꾼이죠. 이희문 씨가 재해석된 민요로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민요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민요 콘서트 오방신과입니다. 파격적인 의상과 퍼포먼스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구성진 우리가락이 더해져 무대를 더욱 신명나게 깨웁니다. 오방신과는 오방신으로 분한 이희문과 함께 떠나는 이색 민요 콘서트입니다. 오방이라는 것이 사방 플러스 중심을 두고 사방을 얘기하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방면으로 본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뭐 놀고 싶어도 잘 못 노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노는 방법을 아니까 같이 놀자고 자꾸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세계가 주목한 소리꾼 이희문 씨는 그동안 자신만의 독창적인 공연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공연 역시 장르 간 조화를 과감하게 시도하며 민요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오방신 이희문과 민요 듀엣 놈놈의 열창이 객석을 굿판의 접신 체험과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와 소리꾼 김유리가 함께했는데요. 레게 리듬이 판소리와 절묘하게 어울리며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민요라는 한국 음악 장르와 레게라는 자메이카 음악이 만났는데요. 장르와 장르가 만난 음악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난 음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 민요의 흥겨움을 선보인 무대, 민요 콘서트 오방신과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젊은 작곡가들이 함께한 작품을 만나는 시간, 차세대 열전 2018 라이징 스타가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예술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35세 이하 유망 예술가들이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펼쳐내는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 정치용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악과 양악의 고유성을 살리며 그 안에서 새로운 조화의 길을 모색한 작품 대승의 작곡가의 언플로잉 다이얼로그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쟁이 가지고 있는 국악기의 그런 특색을 조금 살리고 그다음 서양음악은 또 서양음악대로 귀가 가진 음색이라던가 화성이라던가 이런 면을 살리면서 둘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한 작품. 이어진 무대에서 만난 작품은 전통을 소재로 한 이문희 작곡가의 소릿거리입니다. 전통 민속품을 타악기로 활용한 작곡가의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그런 국악기나 또는 국악적인 표현을 제외한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우리의 소리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는 그 고민을 우리나라 전통 민속품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양 신화를 서양 오케스트라로 듣는 관객으로 하여금 사방 시인의 각자의 캐릭터 내용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만으로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신예 작곡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들을 통해 작곡가들의 다양한 스타일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예술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예들의 힘을 만날 수 있었던 무대, 차세대 열전 2018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지난 1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제31회 한국 PD대상 시상식에서 국악방송의 작곡가 세종을 만나다가 라디오 부문 실험정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곡가 세종을 만나다는 군주가 아닌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악보를 창제한 음악가이자 음악학자인 세종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음악을 더 연구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길 기대해봅니다. 2019 서울 남산국악당 기획공연 다시곰도다샤 바구제 검은고아기가 서울 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춘하추동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각 명인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판소리의 깊은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이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됩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지는 4월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